먼저 요리에 네. 사용할 기름부터 만들어 네. 볼게요. 네네. 아, 무슨 기름이요? 파기름 나는데 파가 왜 나오죠? 네네네. 자, 맛기름이에요. 맛기름. 예. 맞는 기름이네 일종의. 네, 맞는 어디다 써도 되는 쓸 거예요. 네. 자, 파가 들어갔고요. 네. 파의 파 양의 반만큼 저는 맛기름 할 때 콩기름 써요. 콩기름. 네. 가장 풍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향기가 아, 없으니까. 오히려 아. 향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섞여도 돼요. 네. 훨씬 좋거든요. 아.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끓이잖아요. 네. 네. 끓일 때는 약한 불에, 좀 약한 불에 끓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 파를 볶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네. 갈색으로 바뀌어요, 파가. 아, 그래요? 네. 오. 지금 초록색인데 네. 엄청 파릇파릇한데 네. 이게 기름에 볶으면 갈색이 된다고요? 네, 그리고 파기름 그럼 파의 할...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파는 파릇파릇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의 어떤 예, 그 좋은 성분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 막 갈색으로 변하면서 이제 막 수분 날아가고 그러면서 네. 이 풍미가 기름에 네. 스며드는 거죠. 아~ 네. 이렇게 해서 끓여주시다가 네. 이제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네.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네. 이 갈색으로 변할 때 네. 자, 아, 제가 미리 여기 네 아~ 여기에 첨가해 주는 게 있어요. 예. 파뿌리랑 양파 껍질이랑 가운데로 깻잎 아니에요? 깻잎을 넣어요. 예. 그러면 이 그 파기름의 향기가 더 좋아져요. 아~ 아~ 네. 신기한 건 양파를 넣는 게 아니라 양파 껍질을 넣는다는 그러네. 거예요. 양파 그리고 파를 넣는 게 아니라 파 뿌리를 네. 네.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요. 네. 야, 파뿌리가 진짜 좋네요. 검은 물에 네. 파뿌리 되도록. 네, 네. 그렇죠. 오. 자. 이렇게 야. 해서 한 1분 정도만 같이 볶아주세요. 예. 이 뭐 깻잎이나 이런 풍미가 너무 짙어지면 사실 네. 요리에 그 원재료 맛을 좀 방해할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잘 모르는 분이 보면 네. 여기다가 음식물 쓰레기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양파 껍질에다가. 네. 야, 지금 뭐 하는 그, 거야? 어르신들은 막 호통칠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껍질을 이렇게. 그러니까. 네. 그럴 수도 아니, 있는데. 근데 지금 껍질을 넣었는데. 양파 향이 나요. 네. 양파 향이 네. 많이 나고. 맞아요. 그렇죠. 아까 파 껍질 향이 나는데. 풍미가 확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네. 해서 끓여서 식힌 다음에 네. 잘 뭐 커피 필터라든지 우리 다시팩이라든지 이런 거에 네. 걸러가지고 네. 그 유리병에 사용을 하시는데 유리병은 꼭 이렇게 그 쿠킹 오일이라든지 네. 신문지로 싸놓으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볶아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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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 이런 건 다 버리고 네. 여기에 나오는 기름만, 기름만 뽑아서 쓰는 네. 거예요. 지금 아. 제가 제대로 만든 파 기름이 여기 있어요. 아, 완성된 네. 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이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이거예요. 우리가 그 보통 음식 같은 거 만들 때 만능 양념장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네. 네. 어디에 써도 다 유용한.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일종의 만능 기름이네요. 만능 기름이에요. 어디에 쓸 수 있는지 그 용도는 어떻게 돼요? 일단 파 기름에는요. 네. 파 기름은 야채 요리할 때, 나물 요리할 때, 아. 뭐 계란 후라이 할 때 네. 이럴 때는 사용하는데 좋고.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마늘을 넣고 예. 마늘하고 생강을 넣고 기름을 만들었다 네. 이럴 때는 생선 요리할 때 아. 네. 그럴 때 하면 좋아요. 약간 그 비린내도 없어지고 비린내도 없어지고 저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네네. 되게 노래요. 예. 색깔, 그리고 다른 기름하고 달리 약간 불투명한 느낌도 있어요. 이게 좀 노란색으로 네. 보여요? 약간 좀 노란색과 초록색이, 초록색이 좀 합쳐졌어요. 아, 예. 네. 아. 노란색과 초록색이 적절하게 조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록색은 내가 보니까 파에서 나온 것 때문에. 파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저 죄송해요. 같아요. 미대에 나오셨어요? 되게 네? 색깔을 잘 구분하시네. 생명이 있어요? 자, 이것 좀 치워주시겠어요? 아, 굉장히 고소한데? 네. 아까 야. 콩기름은 냄새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콩기름 냄새가 아니라 진짜 그 파, 채소. 채소와. 파하고 양파 껍질에서 나온 그 냄새예요. 약간 그 볶음밥 야. 했을 때. 네, 맞아요. 맞아, 맞아. 네. 네. 맛 또한 보고 싶은데? 네. 맛 한 봐도 되나요? 그냥 먹어도 돼요, 이거? 그냥 드시면은. 마셔도 돼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저 생방 중에 갑자기 화장실 뛰어가셨어요. 한번 찍어보세요. 아니, 한번 맛을 보게요. 어떤 맛인지 한번 보게요, 그냥. 자. 걱정되는데? 그냥 맛은 그닥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괜찮아요. 여기, 파 때문에 느껴지지 않은데 파 냄새 때문에 그러니까 원재료가 오. 들어갔을 때 그 원재료의 맛을 확 살려주는 기름이에요. 그리고 이게